새학기를 앞두고 아이들에게 들어갈 돈참 많으시죠? 근데 도서비 따로 책정해 두고 계신 가정 많지 않을 거예요. 하지만 시즌별로 아이들이 읽을 책, 문제집은 물론이고 아이들 교육을 위한 자녀교육서, 그리고 엄마의 독서까지 책살 일이 참 많습니다. 오늘은 온 오프라인 서점을 알뜰하게 이용하는 법부터 무료로 이북을 볼수 있는 팁까지 온갖 꿀팁들을 모아왔으니까요. 새해엔 가벼운 마음으로 책 많이 보자고요. 대표적인 온라인 서점인 예스24, 교보 알라딘, 도서 정가의 10% 할인 받고 포인트 정리, 무료 배송은 다들 잘 알고 계실 거예요. 출석 체크, 간단한 이벤트 참여만으로도 쏠쏠한 쿠폰과 적립금을 활용해 말도 안 되는 가격으로 책 구매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빠르게 가볼게요. 직접 책을 보고 골라야 할 때도 있어요. 이럴 땐 오프라인 매장에 있는 교보문고에 가서 할인 혜택을 받으세요. 바로 드림이라는 서비스인데요. 정말 오래된 서비스지만 아직도 모르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일단 온라인 구매가로 오프라인에서 살수 있다는 것은 아시지만 거기에 더 할인 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이북, 오디오북의 수요가 늘어나면서 책을 구독하는 서비스들도 많이 생겨났습니다. 그중 많은 분들이 이용하시는 밀리의 서재, KT 장기 고객이시라면 1년에 4에서 6개월까지 무료로 이용하실 수 있는 팁이 있어요. 지금까지 책값을 최대한 아낄 수 있는 꿀팁들을 소개해드렸는데요.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한번 부탁드리고요. 여러분이 알고 있는 다른 팁들도 나눠주세요.